Abi mem, ana wada do now what take action now what we call a marofai. So everyone cooperate together now lo arofai. 이렇게 만든 강황즙은 밭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처럼 돈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 하지 않아도 되니 당연히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누타섬은 인간이 살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환경이니까요. 세상 어디에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누타섬에서도 실천하는 나눔의 철학 아로파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늦은 밤, 마을에 초상이 났습니다.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듯 가족과 이웃들의 곡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해변에서도 예상치 못한 추모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누를 붙잡고 온 마을 사람들이 고글합니다. 남자가 죽으면 고인의 분신인 카누도 그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카누가 사람인 것처럼 망자를 보내는 것만큼이나 진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물건을 통해 고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누타 남자들에겐 카누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다음 날 추장의 지시로 유족을 위한 아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누타에서는 상을 당한 유족은 한 달 동안 부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유족들을 위해 특별히 전날 잡은 생선 중에서 큰 것으로 골랐습니다. 잘 구운 고기를 껍질까지 일일이 벗겨내고 나뭇잎으로 하나하나 포장해 담습니다. 아누타 사람들은 이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이 몸에 뱄습니다. 그들이 노래에 담긴 노랫말과 화음은 아누타의 삶을 대변합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지만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누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카누를 한 대 만들려면
남자 수십 명이 1년 동안